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몰래 변론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거 뭐 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몰래변론은 판사가 검찰, 특히 검찰 출신의 네.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뭐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를 하고 이제 네.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뭐 내사 종결 또 혹은 수사 확대 방지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관행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몰래변론 관행은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유형이자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 그리고 탈세의 온상으로 대다수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위헌적 불법행위라는 게 검찰 과거사위의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사위는 이제 이 같은 몰래변론 실태와 실제 검찰 수사에 미친 영향과 제도 개선책 마련 차원에서 이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이제 네. 몰래변론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권고를 했고요. 또그 결과를 보고받은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이제 몰래 변론 사건이 이제 본조사 네.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과 대한변협의 전관 변호사 징계 자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사건 처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검 진상조사단은 일종의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네. 네. 네이처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을 이제 몰래 변론한 이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뭐 몰래 변론이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일단 검찰 과거사위는 이 홍만표 네. 몰래변론 사건에서 전관예우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수사 관계자와 연고가 있는 이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서부터 이 몰래변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같은 검찰청 근무연이나 이제 친분 등을 활용해서 네. 형사 사건을 무마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장 출신의 이 홍만표 변호사는 정은호 대표에게 이제 뭐 자기가 서울중앙 지검 3차장 검사는 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중매도 섰을 정도로 가깝다 이렇게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실제 이 홍만표 변호사는 이 3차장 검사와 뭐 18번이나 이제 연락을 주고받거나 또 직접 네.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게 뭐다 돈을 매개로 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몰래변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네. 이 전관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 성공 보수금을 약정을 하는 건데요. 이홍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제 정은호 이 상습 도박 사건에서 3억 원의 이제 선임료를 약정 수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전달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통상 이 착수금과 함께 성공 보수를 약정 체결을 하는데 지급 조건이 불기소나 약식 기소 또 불구속 기소, 무죄 등의 결과 도출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만표 변호사는 다른 모 그룹 회장 몰래 변론의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뭐 1억 5천만 원, 성공 보수금으로 이제 4억 5천만 원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이제 전화 몇 통에 이런 몇 억씩 하는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화 몇 통에 몇억 이거 뭐 세금도 안 내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법조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이 몰래 변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직접 실행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정식 재판도 아니고 이제 검찰 수사 단계다 보니까 몰래 변론의 초점이 법률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약정한 성공 보수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뭐 수사 무마 또 허위 지술 준비 등 이런 이제 탈법 행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이홍 변호사는 이제 정은호 대표가 도박 혐의를 부인을 해도 검찰이 인정해 줄 만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봐줄 수 있도록 관련 논리나 근거를 이제 허위로 만들어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검찰은 그리고 이 정은호 대표를 상습 도박과 업무상 횡령 이두 가지 혐의를 정식 형사 사건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이 상습 도박 혐의만 기소를 하고 업무상 횡령은 그냥 이제 슬쩍 덮고 기소를 안 하고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편의를 봐줬다는 게 이번 과거사위 발표 내용입니다. 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형사사건 무마의 대가로 받은 이 성공 보수금, 거액의 수임료 탈세를 위한 근거자료 폐기,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이런 뒷처리가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이런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고 하는데요. 김덕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변호사법 제29조에서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제출 없이는 변호나 대리를 할수 없으며 이런 선임계나 위임장은 지방 변호사회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위법한 행위에는 해당합니다. 몰래 변론 이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과거사위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한변협 전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몰래 변론 내용은 총 126건으로 이 가운데 66건, 55명의 전관 변호사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변호사 제명은 단 2명에 불과하고요. 정직이 8건, 또 나머지는 다 과태료나 견책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처벌하는 신용만 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뭔가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검찰 과거사위는 이 몰래 변론을 근절하기 위해서 네 가지 권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검찰 형사사건 변론 기록 제도 개선, 그리고 몰래 변론에 연루된 검사 감찰과 징계를 강화하고요. 또 수사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 제도 개선, 또 사건 분리 처분 시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대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찰을 강화를 하고, 또 이제 개인 연락처를 통한 변론도 무조건 이제 기록을 하는 등 몰래 변론의 여지를 없애고, 이제 만약에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면 이제 징계와 처벌을 강화를 해서 이제 몰래 변론을 강력하게 근절을 하라라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뭐 몰래 변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